안녕하세요, 문캉입니다. 구독자들, 벌써 제가 2023년의 마지막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정말 감회가 남다른데요. 그런 영상인 만큼 오늘은 좀 한 해를 마무리할 겸 우리 공독자들과 같이 도란도란 수다 떠는 메이크업 영상을 좀 찍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세포라와 함께하는 겟레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공독자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미국에서 10년 정도 살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도 VIB 루즈라고 해서 뭐 놀랍지도 않으시겠지만 그냥 일명 세포라 VVIP였어요. 거기서도 화장품에 돈을 정말 많이 태웠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에서는 세포라 하면은 조금 미쿡, 센 언니 요런 느낌들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노노, 오늘은 미국 10년차가 말아주는 요즘 유행하는 겨울 메이크업 느낌으로다가 제가 세포라 꿀템 많이 소개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꽂혀있는 메이크업이기도 하고 겨울에 아주 딱딱한 느낌이 들면서도 포인트는 또 딱딱 살린 그런 메이크업이라서 우리 몽독자들이랑 같이 도란도란 수다를 한번 떨어보면서 영상 시작해 보자고요. 제가 오늘 영상은 아무래도 세포라에서 여러분들이 구매를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제품들로 좀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아닌 제품도 있긴 하니까 조금 흐린 눈 해주시고요. 첫 번째는 요거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파워 패브릭 파운데이션입니다. 저는 1.5호 사용 중이고요. 저는 요 피카소 요즘에 요거 진짜 잘 써요. 팔레트 같은 데에다가 요렇게 덜어주고 저는 파운데이션 쓸 때는 요렇게 스패출라 많이 활용해요. 이렇게 싹 올려주고 쭉쭉 깔아줍니다. 연말 결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르부아의 물을 왕창 적신 요걸로 요렇게 두드려가면서 발라주세요. 아, 미리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구독자들. 제가 지금 영상 초반에서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간 뭔가 좀 눈썹이 환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피부과에서 나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시술 중에 하나가 보톡스인데 제가 얼마 전에 1년 만에 이마 보톡스를 다시 맞게 됐어요. 지금 맞은 지 한 일주일 반밖에 안 돼서 효과가 너무 좋을 때라 오히려 여기가 약간 눌렸더라고요. 그래서 앞꼬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조금만 양해 부탁드려요. 요거는 저처럼 좀 세미매트한 마무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무조건 아실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이죠. 코를 할 때는 양 조금 덜어서 요렇게 세로로 요 정도만 깔아주시면 됩니다. 저는 파운데이션을 쓸 때 붓도 물론 사용을 하지만 이 스패출라랑 요렇게 스펀지 궁합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냥 밀착도 너무 잘 되면서 아주 딱 붙는다고? 이렇게 하면 정말 유분기는 거의 겉돌지 않는 진짜 보송하면서도 또 나름 밀착이 싹 돼가지고 되게 피부가 뽀송해 보이는 약간 눈꽃송이 재질로 연출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요거 루나 컨실러.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컨실러를 단독으로 빡빡 바르지 말고 방금 짰던 요 팔레트 위에다가 살짝 덜어줘요. 그다음에 살짝 섞어줍니다. 스패출라에 묻혀서 필요한 부분에 저는 요쪽 홍조 살짝 많은 부분 이렇게 눌러서 아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해서 처음에는 연말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좀 몽글몽글한 얘기를 해보고 할까 했는데 오히려 그거는 내년에 하는 게 좋고 뭔가 좀 식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어쨌든 꽤나 오래 살았고 이렇게 오래 살았던 사람이 얘기해주는 세포라 관련 썰들, 뭐 제품 얘기들 이런 거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은 그런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한 7년 정도 됐어요. 벌써 한국에 완전 온 지. 그때는 한 10분 거리에 세포라가 있어서 정말 올리브영 드나들듯이 했고 아무래도 학생이었다 보니까 뭐 자주 사진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은데 세포라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 가면 엄청 큰 메이크업 부스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도구들 쫙 있고 뭐 엄청 화장을 그냥 해볼 수 있게 너 맘대로 한번 이 공간을 누려봐 라는 느낌으로 저는 거기 가서 진짜 테스트 많이 해봤거든요. 그리고 완전 좀 진한 요거 지금 여드름 또 한 명 나가지고 요런 것만 좀 진하게 올린 다음에 가려줄게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도화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은 요거 파우더 처리해줄 건데 로라메르시의 루스 파우더. 이거는 아마 전 국민이 다 아는 꿀템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한
몇십 년 전부터 너무 나이 들어 보이나? 아무튼 그랬던 제품이라서 이걸로 많이 잡아줄 필요도 없어요. 이미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조금 매트했기 때문에 여기 그냥 코 옆, 눈 밑, 눈썹 그리고 남은 잔량으로 여기 턱 정도 이게 이마 라인 이 정도만 쓸어줘도 끝입니다. 오늘 피부 표현이 벌써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세미매트한 느낌 아주 마음에 들어. 아무튼 세포라의 그 메이크업 부스 가면은 진짜 거기 직원분들도 완전 환하게 웃으면서 너무 친절하게 항상 말씀해주고 제가 정말 너무 자주 가가지고 거기 언니들이랑 또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저 메이크업도 많이 해주고 많이 배우고 그랬던 저만의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이거 페리페라 V 쉐딩으로 좀 윤곽 좀 넓혀. 그래서 좀 아침에 찍는 거라 얼굴이 좀 부어있고 지금 이 보톡스 때문에 약간 앞쪽에 눈 뜰 때 좀 힘이 잘 안 들어가서 약간 졸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저는 항상 여기 광대부터 살짝 치고요. 구렛나루 꼭 내려옵니다. 저도 여고를 다녔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다 완전 페인으로 다니긴 했어도 그냥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메이크업을 가볍게라도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도 진짜 뭐 메이블린 요런 약간 저렴이 버전들도 많이 썼지만 저도 나름 용돈 모아가지고 샀던 세포라 제품들 딱 하고 학교 가면 되게 기분이 좋았던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메인으로 보여드리게 될 후다 뷰티 저 대학생 때 또 완전 붐을 팡 일으켰어요. 제대로 색조 빡 올리고 좀 진짜 미국 언니 느낌 나는 그런 브랜드인데 오늘은 그 팔레트를 활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색상이 너무 예쁘니까 기대해주세요. 여기 살짝 가운데 끊어주고 코 벽 쳐주고 눈 밑에 애교살 이렇게 뿅 넣어주세요. 이 아나스타샤 베버릴즈의 브로위즈 저는 토프 컬러고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브랜드에서 다른 제품들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토프 컬러가 가장 제 눈썹 컬러랑 맞더라고요. 눈썹 연색이 되어 있긴 하지만 약간 밝은 브라운 컬러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아나스타샤가 유명한 이유가 다 있어. 진짜 지속력도 지속력이고요. 저는 두꺼운 눈썹이 제 얼굴에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중간에서 얇은 굵기의 눈썹을 선호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세심하게, 세밀하게 왜 끝에까지 좀 디자인 잡아주기가 좋아서 진짜 좋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눈썹이 잘 그려진다고? 세포라 가면은 저는 언니들이 그리고 다니는 그 눈썹이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거기는 눈썹 진짜 막 팍팍 완전 각지게 그리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언니분들도 그때도 다 이 아나스타샤로 항상 한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예상컨대 한 20개는 넘게 썼던 펜슬일 거예요, 이거 아마. 그래서 또 그거를 잊지 못하고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사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면 토프 컬러가 제 눈썹 색이랑 완전 딱 맞거든요. 그래서 따로 뭐 브로우 카라 사용해줄 필요도 없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가 이것도 연말결산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더샘 커버 퍼펙션 립 펜슬 니어랑 오트 컬러 사용을 해서 립을 조금 오버립 우하게 만들어줄게요. 제가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고등학생 때 뮤지컬 팀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뮤지컬 한 팀원으로 뭐 활동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애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해주는 나름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뮤지컬 화장이 진짜 진짜 화려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막 생긴 것도 막 다 막 화려하게 쌍꺼풀 꽉 엄청 입체적이잖아요. 그래서 내 얼굴에 할 때랑은 너무 다른 그 색조가 너무 예쁘게 올라가고 막 표현하는 대로 다 표현되는 그 희열감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원래도 메이크업을 좋아했지만 그게 저한테는 되게 메이크업에 더 맛을 들이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저는 또 주변에 화장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직접 A4용지 두 장에 친구 막 얼굴을 대충 그려요. 그래서 일일이 막 걔 피부 타입에 어울리는 뭐 파운데이션, 색 뭐 화장법 그림 그려줘서 막 써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메이크업에 열정이 있던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 근데 그게 지금 저의 직업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이렇게 인중도 살짝 그림자를 넣어줘서 약간 인중이 짧아 보일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게 진짜 픽싱이 바로 되고 되게 얇게 잘 밀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고 나머지 화장을 다 끝낸 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에 이제 립을 올릴게요. 지금 조금 요상하더라도 참아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블러셔 위치를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아이섀도우로 들어갈게요.
블러셔는 요거 비바이 바닐라의 프라이밍 베이직 글리머 색상이고요. 요거 피카소의 7003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오늘은 여기 눈 밑 있죠? 얘가 지금 약간 추운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볼을 발그레하게 만들어주기 너무 예쁜 컬러예요. 요렇게. 그리고 눈 바로 밑에까지 이렇게 연결감을 줍니다. 요렇게 잡아주고 제가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오늘 하는 메이크업에 딱 이 부위에 바르는 게 진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코끝에도 여기 약간 연결감을 주고 저는 턱에 또 살짝 바르는 걸 좋아해요. 여기 밑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발그레한 느낌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짠! 바로 후다뷰티의 팔레트인데요. 색감이 너무 예쁘죠, 진짜. 제가 이거 받자마자 글리터가 컬러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바르면 너무 엄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보이는 컬러가 굉장히 진하지 막상 발색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완전 웨어러블한 그런 컬러가 나오니까 이 겉에만 보고 판단 노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선 요거 팔레트는 세포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브랜드인 거 혹시 아셨나요? 그래서 꼭 세포라에서 검색을 하셔야지만 요 후다뷰티의 팔레트를 겟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막 쿨한 컬러도 보이고 웜한 컬러도 보여서 정말 톤을 크게 안 타고 쿨톤, 웜톤 다 사용 가능한 컬러들인데 저는 오늘 약간 겨울에 잘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 할 예정이라서 약간 쿨톤에 어울리는 컬러들을 위주로 사용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요 약간 딸기 우유인데 굉장히 여리여리한 핑크빛 컬러라서 좀 그득하게 깔아줄게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색? 이렇게 깔고 저는 이렇게 좀 여리여리한 컬러를 깔을 때는 눈을 딱 떴을 때 쌍꺼풀 위로 그 느낌이 사는 게 좋아서 여기 앞꼬리까지 조금 깊게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언더도 동일한 컬러로 좀 도톰하게 깔아주세요. 핑크 컬러를 애교살에 입혀주면 확실히 조금 더 울먹한 느낌을 만들 수 있어서 핑크 컬러로 꼭 여기 언더까지 조금 진하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보면 약간의 퍼플인데 좀 뮤트한 퍼플이라서 쿨톤 분들이 조금 더 그윽미? 이런 느낌을 살리고 싶으실 때 이 컬러 진짜 완벽한 컬러예요. 이 보랏빛 컬러랑 저는 이거를 살짝만 섞을게요. 너무 쌍꺼풀을 다 채우면 답답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반절만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음영감만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색상으로 언더 점막 가까이에 한 번만 더 음영 넣어줄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톡스 때문에 살짝 앞꼬리가 눌려있어가지고 쌍꺼풀이 평소보다 훨씬 얇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해 보일 것 같아서 조금 앞꼬리를 이렇게 트여줄게요. 이런 느낌. 네, 이렇게만 해도 또렷함이 확실히 다르죠. 여기에 뭔가 깊이감도 생기고 조금 더 그윽해진 느낌? 여기 가장 진한 컬러 있죠? 저는 반드시 여기 밑트임을 한번 해주는 게 좀 제 눈매에 잘 어울리거든요. 블렌딩을 슬슬 해가고 여기 뒤에서 밑트임을 싹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깊이감을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진짜 손에 힘을 빼고 살살 그어준다라는 느낌으로만 가야지 아니면 너무 진해져가지고 오히려 메이크업이 너무 진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언더를 지나갈 때는 손에 힘 최대한 풀고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와중에 아까 발랐던 이 브로우 있죠. 이걸로 저 애교살 한 번만 더 이 그림자 넣어줄게요. 이게 진짜 활용도가 좋은 게요. 맨 가운데 이렇게 매트한 화이트 섀도우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딱 애교살 밑에 밑바탕 깔아주기 좋아요. 저도 여기 밑에 컨실러를 한번 밝히고 애교살 글리터 넣어줄 때 많거든요. 근데 그거 대신에 이 컬러 사용하면 딱이에요, 완전. 그러면 갑자기 여기가 뽕긋하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 작업을 한번 해줘야지 방금 전에 가장 어두운 컬러로 왜 우리 밑트임 한번 해줬잖아요. 그 컬러가 싹 정리가 되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돼서 이런 디테일 하나 차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제 대망의 글리터. 여러분 글리터가 너무 예뻐요. 저는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컬러 있죠.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카메라에서 보면 되게 진할 것 같은 핑크색 요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막상 요렇게 바세린 광에 은은한 핑크랑 뭔가 골드 샴페인 컬러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컬러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애교살에 바르면 완전 기절, 기절 쌈바리. 아마 저랑 몽독자들 취향 많이 비슷할 텐데요. 저 평소에 막 엄청 세거나 너무 화려한 컬러 잘안 쓰잖아요. 근데 이거 제 기준 정말 진하지 않거든요. 약간 이건 저 믿고 요 글리터 올려마셔도 됩니다. 여기 눈 밑에 뾰로롱 하고 올려줘. 진짜 은은하죠? 컬러 하나도 안 진하고. 진짜 너무 예뻐. 이거를 물론 손으로 바르면 조금 더 발색이 올라가지만 저는 애교살은 손으로 바르면 조금 과한 느낌이 있어서 브러쉬로 바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는 깨끗한 손을 준비해주시고 맨 위에 있는 요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도 진해 보이지만 그렇게 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사용했던 요 컬러 요거랑 얘를 살짝 섞어주는 거예요. 믹스. 짠! 살짝 더 보라키. 요런 느낌이거든요. 만약에 나는 이런 보랏빛보다 차라리 이런 핑크 바세린 광이 좋다면 얘를 더 많이 믹스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약간 오늘 조금 더 춥게 뭔가 겨울 느낌을 내고 싶어서 여기에다가 살짝만 보랏빛 얹어서 손으로 좀 진하게 올려볼게요. 또 진하게 올리는 그 맛이 있지. 저는 눈동자를 기준으로 앞에 쪽에, 그래서 쌍꺼풀을 딱 떴을 때이 펄이 잘 보이게 요쯤에 주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완전 은은한 바세린 광인데 또 포인트는 별대로 돼가지고 진짜 그딱 제가 좋아하는 폭닥한 겨울 느낌 잘 납니다. 그래서 나는 좀더 오늘 화려한 느낌 아니면 밤이야. 그래서 글리터가 좀잘 보였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두개 활용하시면 더 뭔가 그윽하고 좀더 파티에 잘 어울릴 수도 있고 좀더 테페미스러운 느낌 낼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 가장 진한 컬러 얘로 아이라이너가 지나갈 부위에 가이드라인 한 번만 잡아주고 갈게요. 이건 노베브의 듀얼 아이라이너. 요걸로 한번 갈게요. 좀 어려운 단계 끝났으니까 다시 세포라 관련된 저만의 썰로 돌아오자면 제가 아까 VIB 루즈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 거기에 포인트를 왕창 쌓아놓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한국으로 컴백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 제 기억으로 10만 원 넘게 쌓여있던 거거든요. 진짜 몇 개월 만에 그냥 10만 원 홀랑 다 쌓아뒀던 포인트를 안 쓰고 온 거지. 그러니까 난 바보였던 거야. 그거를 까맣게 잊고 살다가 맞다, 나 거기에 포인트 진짜 많은데 하고 제가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10만 포인트가 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남한테 쓰라고 하기 너무 아까운 나의 자산인 거지. 뭐 올리브영만큼이나 갖다 바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제 친구들 거기 조금 남아 있었는데 친구들한테 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나 언젠가 다시 가서 세포라 가겠지 하는 느낌으로 그냥 버텼어요. 안 주고 안 쓰고. 정말 다행히도 제가 한 2년 뒤에 미국에 가게 됐어요. 정말 다행히 그때 세포라에 가가지고 그래서 10만 원을 제가 다 몽땅 털고 올수 있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약간 욕심쟁이 마냥 나는 갈 것이다 하고 스스로 주문을 걸고 진짜 간 다음에 쓰고 와서 아주 후련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끝꼬리도 살짝 일자로 그냥 뺄게요. 너무 올리지 않고.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이 붓펜 아이라이너로 끝꼬리에 한번더 쨍하게 색감을 또렷하게 넣을게요. 제가 진짜 거기 있을 때 저의 화장법과 한국에서의 화장법은 정말 다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제가 메이크업이 컬러가 진하기보다는 선들이 되게 뚜렷했어요. 진짜 약간 교포 같은 느낌으로.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 얼굴에 한 개도 안 맞는 내가 서양 언니들의 그 느낌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그때 그걸 따라했는지 몰라요. 내요 눈꼬리보다 밑트임이 조금 덜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길게 빼주고 그다음에 방금 아이라이너 올렸던 데 위로 한번더이 진한 브라운 컬러를 올려서 한번더 블렌딩을 해줄게요. 아니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브라운 컬러도 그렇고 글리터도 정말 은은한 글리터부터 입자가 조금 크고 컬러감이 딱 돋보이는 그런 글리터까지 있어서 활용도가 진짜 좋은 팔레트예요. 여러모로 아주 저의 요즘 데일리 메이크업을 책임져주고 있는 그런 팔레트입니다. 이 매트 브라운 컬러도 완전 고발색으로 올라와가지고 색감이 딱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딱 원하는 부위에 아주 컬러 발색이 잘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미세먼봉으로 한번 싹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크다고요. 요거 제가 쓸 속눈썹은 요 깜빡 속눈썹에 9mm랑 10mm 합쳐가지고 한번 싸르락 붙이고 초집중을 한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요렇게 뿅 속눈썹까지 다 붙이고 왔어요. 완전 달라졌죠, 갑자기. 언더 마스카라도 같이 해야지 조금 더 중안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요거 메이블린의 콜로셀 마스카라. 이거 메이블린도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제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고등학생 때도 뭐 돈을 모아 모아 백화점 브랜드 제품들을 사 모으기도 했지만 진짜 제가 가장 애용했던 저렴이 브랜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메이블린이 아닐까 싶어요. 필미 파운데이션도 진짜 잘 썼던 것 같고 거의 뭐 파우더부터 아이라이너 뭐 마스카라 립까지 진짜 제가 학생 때 너무너무 즐겨 발랐던 브랜드라서 메이블린에 대한 약간 애착이 약간 남다르긴 해요. 제가 워낙에도 존재감 뿜뿜하는 그런 마스카라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메이블린의 마스카라들이 웬만하면 좀탁 티나는 마스카라를 할수 있게끔 도와준 애들이 많아서 여전히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가운데 부분에만 속눈썹을 붙여놓은 상태라서 여기 앞에랑 뒤만 마스카라로 한번더좀 해둘게요. 진짜 작은 디테일이지만 이것도 꼭 해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후다뷰티 팔레트 하나로 다 이렇게 끝냈는데 진짜 겨울에 좀더 추운 날에 하면 더 돋보이는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쿨톤이 아니신 분들도 다른 색 조합으로 충분히 다양한 톤 연출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짠! 요거 타르트의 글로우 오빠인데요. 뭔가 벌써 영롱하죠? 요맨 가운데 색상이 가장 밝은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하이라이터를 곳곳에 넣어볼 건데 이것도 아주아주 아주 뒤집어지게 예쁘답니다. 먼저 코에 진주알 콕콕 박듯이 넣어줄게요. 손으로 찍어 바를게요. 여기 콕콕 진짜 잘 올라오죠? 눈 앞꼬리에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서 요쯤에 올려줍니다. 그러면 완전 여기가 앞꼬리가 확 트여 보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광대 오늘은 싹 앞광대를 이렇게 쓸어줄게요. 그럼 얘가 완전 화이트 펄보다는 살짝의 베이지빛, 골드빛이 약간 섞여 있어가지고 훨씬 더 피부가 뭔가 예뻐 보이는 그런 글로이한 느낌을 줘요. 이마도 좀 전체적으로 넣어줍니다. 세포라는 패키지가 진짜 진짜 화려한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때 이 타르트도 그렇고 뭐 투페이스드 요두 브랜드에 패키지 모으는 거에 또 미쳐 있었거든요. 근데 막 섀도우 팔레트 하나에 막 10만 원돈 가까이 되는 거를 정말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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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만 기다렸다가 막 사고 이랬던 기억도 있어서 제가 그 팔레트들을 아직도 못 버리고 여기 냅두고 있거든요. 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렇게 뭔가 덕질을 할 만한 내가 무언가를 너무 염원해서 사고 싶어하던 그 마음이 있어서 뭔가 그 시절이 되게 나한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요렇게 뿅뿅 진주알 박듯이 이렇게 하이라이터를 넣어주고. 너무 예쁘죠, 이 하이라이터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립이 남았는데요. 이 립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립이기도 해서 이미 영상에서도 인스타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바로 요거 타르트의 마라쿠자 쥬시 립. 저는 스트로베리랑 요거 히비스커스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요 히비스커스가 조금 더 오늘 메이크업 톤에 더 무드 자체는 잘 어울리는데 제 최애 컬러는 이 스트로베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본 결과 두 개를 섞어도 예쁘더라. 그래서 가장 메인 안쪽에 얘를 먼저 발라요. 얘가 채도가 살짝 떨어져 있는 약간 쿨한 느낌이거든요. 광택감이 진짜 예뻐요. 전체적으로 메인 컬러로 발라둡니다. 립밤 대용으로 발라도 보습감은 진짜 좋은데 광택감이 진짜 오래 지속이 돼요. 이런 식으로. 완전 오늘 메이크업의 찰떡이죠. 근데 이게 조금 채도가 낮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스트로베리는 조금 더 밝은 쨍한 코랄빛이에요. 근데 탁하거나 웜한 코랄이 아니라 완전 핑크 코랄? 그래서 이게 안벽에 한번 더. 요렇게 색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색조합 완전 기가 막히다, 오늘. 이 메이크업을 준비하느라고 요즘에 어떻게 조합하면 예쁠까 맨날 맨날 조합해보고 테스트해보다가 발견한
저의 아주 요즘 정착한 겨울 메이크업 룩입니다. 짠! 저는 이렇게 헤어랑 옷까지 싹 다 입고 왔는데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또 겨울하고 정말 잘 어울리는 무드의 메이크업이니까 우리 몽독자들도 어렵지 않으니까 꼭 따라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영상인데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제 옛날 얘기도 살짝 해드리고 뭔가 우리 몽독자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올 한 해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와 함께 해주신 많은 몽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제가 더 좋은 컨텐츠를 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 몽독자들이랑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할 테니까요. 내년도 저랑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린 얼른 2024년도에 첫 영상으로 만나기로 해요. 그럼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